안녕하세요. 네, 턱걸이 센터의 전희철, 조익환, 반재용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2021년 4월달 전자드럼 판매 순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기 전에 먼저 5월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돌아오는 5월 19일날 사탄신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수요일인데 그때도 저희가 매장 쉽니다. 네. 네, 계속도 쉬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월에는 대단한 소식이 하나 있죠. 아, 그래요? 네. 드러머들의 축제. 아. 바로 서울 드럼 페스티벌이 5월 마지막 주 금요일 토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네.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이면 금요일 날 어떻게 회사 접고 한번 가야 되나요? 이제 비대면이었는데 작년에는 네, 올해는 대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뭐 재작년에 스퍼컨 센터가 부스도 참여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스 참여는 없을 예정이고요. 네. 어쨌든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드러머분들이 메인 라인업으로 출동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연대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매년 있었던 건데 어마어마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4월 판매 순위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랜드별 판매 순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란. 네, 이번 브랜드별 판매 순위는 기존에 이제 기타, 롤랜드, 야마하만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번에 좀 다채로워졌어요. 분명히 제가 3월 달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타로 그냥 뭉뚱그리지 말고 좀 3, 4위 이런 것도 소개를 좀 해볼 날이 왔으면 좋겠다. 저도 그거 기억나요. 바로 진입했네요. 네. 저희가 좀 바라기로는 좀 세분화해서 3등은 뭐고 4등은 뭐고 좀 이런 것들을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날이 오겠죠. 일단 기타 전월 4%, 이번 달은 5%로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4위, 드디어 4위를 4위는 5%를 차지한 ATV 되겠습니다. 이번에 순위에 처음으로 진입했고 와, 저희가 이제 다른 브랜드들도 이렇게 다채롭게 판매할 수 있게 돼서 참 기분이 거시기하네요. 네. 대단한 뜻이죠? 근데 저희가 ATV 공식 대리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서 ATV가 순위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3위는 바로 7%를 차지한 EF노트 되겠습니다. 와. EF노트는 이번 이제 4월에 이제 신규 진입을 했는데 이게 참 이 3, 4위가 4월뿐만 아니라 5, 6, 7, 8, 9월 계속 이 순위 안에 좀 이렇게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는 2위 38%를 차지한 롤랜드 전자드럼 되겠습니다. 와. 그럼 바로 1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1위는 바로 45%를 차지한 야마하 전자드럼 되겠습니다. 와. 네, 사실 지난달 65%를 차지했는데 이번 달 45% 떨어졌어요. 사실 네. 그 이유는 재고가 없어요. 야마하가 재고가 없습니다. 네. 늘 그렇듯이 앞서 언급했던 ATV나 EF노트도 네.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사실 판매 순위 못 들어갔던 것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주셔서 ATV나 EF노트도 랭크가 됐던 건데 반면에 야마하는 수급난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점유율이 조금 내려갔네요. 자, 두 번째로 모델별 판매 순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른. 첫 번째로 기타. 기타는 총 32%를 차지했습니다. 기타용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지난달 19%였는데 네, 19%에서 32%로 확 늘었어요. 엄청 많이 늘었네요. 네. 네, 그만큼 다양한 제품이 팔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6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위는 바로 5%를 차지한 EF노트 3 되겠습니다. 근데 EF노트 3X 소식도 있긴 한데 그 전에 이제 EF노트 3를 저희가 싹 팔아서 싹 팔아네요. 네. 정말 많이 팔았죠. 이 EF노트가 되게 평이 좋아요. 네. 네, 네, 연주자분들 사이에서 평이 되게 좋습니다. 저희 매장에도 전시돼 있으니까 네, 네, 많이들. 네, 그다음 5위는 6%를 차지한 야마하 DTX 6K 2X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위 8%를 차지한 DTX 402K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3위는 12%를 차지한 롤랜드 TD17KVX 되겠습니다. 네, 17KVX는 지난달에 4위였는데 이번에 또 점유가 좀 늘었네요. 아, 그렇네요.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네. 근데 사실 꾸준하게 수요 있으면서 네. 꾸준하게 재고가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없어요, 이제. 지금은 그러네. 네, 네. 다음 2위 넘어갈 텐데요. 2위는 바로 13%를 차지한 롤랜드 TD07KV 되겠습니다. 와. 네. 야, 지난달 6위에서 꽁충 확 올라갔어요. 제가 또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07KV 모델에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다음 달, 다다음 달 해서 점점 더 무조건 상승 곡선일 것 같아요, 이 모델은. 07KV는 신제품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전화 문의를 많이 주세요. 아. 이게 딱 보면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1DMK나 07KV나 멀리서 봤을 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세요.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이들. 뭐가 다르냐? 다른 점 사실 많거든요. 네. 그렇죠. 반님장님이 그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안 그래도 네. 지난달에. 올 메쉬에 다소 저렴한 가격, 블루투스 지원도 되고요. KD10 뭐 킥트리거도. 네, 대망 1위는 바로 24%를 차지한 야마하 DTX-452K 되겠습니다. 네, 너무 재미없는. 심지어 지난달이랑 이번 달 점유율 퍼센트까지. 아, 24%. ATV 전자드럼도 신규 진입한 모델이 두 가지 있는데 점유율이 5% 미만이라서 아쉽게도 순위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네. DTX 6K 3X 같은 경우는 4월까지는 물량이 확실히 안 풀린 네, 상황이라서 근데 지금 저희가 소식을 듣기로는 5월, 6월부터는 양이 넉넉하게 들어올 거라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 달에 아예 순위 랭크도 못 올라갔죠? 지난달에 2위였나 3위였나 맞아요. 3위였을 거예요. 아예 네. 3월에 2위였네요. 아, 그래요? 근데 완전 순위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네, 재고 수급 난항이 가장 컸고 어쨌든 네. 말씀 대로 5, 6월 달부터 이제 잘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네. 자, 세 번째 금액 대별 판매 순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란. 네, 그 첫 번째로 99만 원 이하 34% 차지했습니다. 네, 지난달 44%에서 34%로 이제 10% 줄었는데요. 네.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유는 뭐 일단 1DMK 빠진 거. 나머지 모델들이 안 들어왔잖아요. 432, 402. 아, 402만 네, 팔렸네. 네. 자, 다음으로 100만 원대 20% 차지했습니다. 100만 원대가 많이 늘었네요. 11%에서 20%로 확 올라왔어요. 두 배나 올랐어요. 네, 그리고 네. 또 1위 모델은 TD07KV. 네. 네, 이건 너무 당연하게도 07KV가 많이 팔렸고 순위가 확 올라갔기 때문에 100만 원대 점유율이 따라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200만 원대. 이번 달 32% 차지했습니다. 지난달에는 200만 원대가 38% 점유율 차지했는데 좀 다소 줄었습니다. 예. 6K 시리즈의 뭐 유통 불안도 있겠고요. 07KV가 100만 원대에서 골목 대장으로 혼자서 확 점유율 땡기지 않았나요? 매력 있으니까요, 제품. 네. 네, 다음으로 300만 원 이상 14% 차지했습니다. 와. 네, 지난달 7%를 차지했는데 이번에 14%. 와, 두 배예요? 두 배 올렸어요. 네. 3월 전에, 그러니까 1, 2월이죠. 1, 2월이 3%였어요. 3%인가 4%였어요. 4%. 아, 그래요? 네. 4%에서 7%. 네. 7%에서 14%. 뭐 거의 뭐 따따블이네요. 네, 300만 원 이상 때는 이제 TD27KV가 1위를 했고요. 그 외에도 뭐 EF노트 3X, EF노트 5, ATV, A드럼 다채롭게 많이 팔렸네요, 이번 달에. 맞아. 27K도 있었고요. 아, 네. 27K도 있었네요. 네. 진짜 4월은 정말 다채롭게 많은 브랜드들이 골고루 많이 판매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하이엔드 네. 전자드럼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꼭 집어서 그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퍼커시 센터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만간 저희 퍼커시 센터에서 ATV 시리즈의 더 많은 다양한 라인업들을 직접 비교 시연해 볼 수 있는 ATV 쇼룸이 조그맣게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마하 402K 시리즈, 402, 432, 452가 유통이 또 좀 불안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최상위권을 유지했던 이 42K가 좀 위협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제 베스트셀러 모델인 야마하 6K 시리즈, 6KX, 6K2X, 6K3X 모델들은 조금 안정세를 찾을 예정이라서 그래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 집에 있는 뭐 어린이들과 또 부모님과 그리고 또 스승님들께 감사의 마음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네.